금속 가공 분야는 우리 실생활에서 이용되는 물건들을 제작하는 데 있어 빠질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분야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이러한 금속 제품들은 여러 공정을 거쳐 제품으로 제작됩니다. 이러한 금속 가공 공정 중 빌릿의 열처리 후 압출 과정은 국내선 가스가열기, 고주파 유도가열기 등에 쓰여지고 있으나 가스가열기 방식의 환경 문제, 고주파 유도가열기는 낮은 효율로 압출업체의 전기료 부담이 커 원가 절감에 어려움이 많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초전도 유도가열기가 개발되었으나 고가 및 현장 적용성 문제 등으로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국내 업체들은 기후협약 등으로 탄소 배출량 감소에 압박이 더욱 심화될 예정입니다. 2017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은 7억 914만 톤으로 전년 대비 2.4% 증가하였으며 유형별로 보면 에너지 생산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 증가량 1,657만 톤 중 전기열 생산 분야가 절반을 차지하고 이 중 석탄과 가스 부분의 온실가스가 각각 1,260만 톤과 110만 톤이고 철강 부문은 610만 톤으로 6.5% 늘었습니다. 국내 유도가열기 제조업체는 대부분 연매출 200억 이하의 중소기업이고 빌렛 유도가열기 수요처로부터 전기료 절감을 위해 효율 향상을 지속적으로 요청받고 있으나 아이디어 구갈, 전문 인력 및 역량 부족으로 정부의 도움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국내에서는 대부분 고주파 유도가열기 개발에 집중하고 있고 연구자석을 이용한 저주파 유도가열기 개발의 경험은 전무하며 고온 초전도 자석을 이용하여 알루미늄 빌렛을 유도가열하는 특허는 존재하지만 고온 초전도 코일을 구성하는 고온 초전도 선재와 극저온 냉각 장치가 매우 비싸고 고온 초전도 자석의 회전이 불가능하여 변형된 빌렛의 회전 시 편심에 의한 사고 우려로 대구경 빌렛 열처리의 특수한 경우로 사용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미국, 영국, 독일 등의 해외 업체는 50년 이상의 역사와 연매출 5천억 규모의 중견기업 수준이어서 제품 개발 시 필요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있어 국내 업체들에 비해 상당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전기연구원에서는 연구자석 유도가열기 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기존에 개발된 초전도 유도가열기의 초전도 자석을 연구자석으로 대체하면 빌렛이 고정된 상태에서 연구자석의 회전이 가능하므로 빌렛의 변형에 의한 운전 시 충돌 방지가 가능합니다. 이는 최근 연구되었던 고온 초전도 기술과 극저온 냉각 장치의 단점을 극복하여 기존의 장치들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합니다. 또한 연구자석 빌렛 유도가열 실험에서 87%에 달하는 높은 효율을 얻었으며 이는 기존의 가스가열비보다 3.5배, 고주파 유도가열비보다 2배 높은 고효율입니다. 효율성 측면뿐 아니라 환경적 측면에서도 기대 효과가 상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구자석 금속 유도가열기는 금속의 압출 분야뿐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응용이 가능합니다. 농업에서는 비닐하우스 난방에 사용이 가능하며 금속의 표면 열처리, 오폐수 슬러지 건조 진공 열처리 등 몇몇 분야에서는 이미 어느 정도 상용화가 진행되어 사용 중이며 이는 이 기술의 시장성 측면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전기기술의 심장 한국전기연구원 캐리. 캐리가 대한민국의 세계를 향한 항로를 인도하는 등대가 되어 미래를 밝게 비추겠습니다.